뷰티풀 게임는 서영욱 선 흥민의 기념비적인 활약에 VAR을 적절히 활용한 주심의 판단이 더해져 승부가 갈렸다. 토트넘이 모두가 상대팀의 우위를 예상했던 8강 대진을 통과한 데에는 이처럼 뜻밖의 폭발과 약간의 행운이 힘을 발휘했다. 온전한 전력으로 맞붙었대도 토트넘에겐 쉽지 않은 승부였다. 상대는 쿼드러플 4관왕에 도전하는 맨체스터 시티였고 장소는 그들이 무적을 자랑하는 맨시티 홈구장이었다. 여기에 토트넘은 주포 해리 케인을 잃었고 델레 알리는 손을 다쳐 책상 DSK 다리 두 개가 성치 않은 채로 경기에 나서야 하는 처지였다. 선과 VAR로 맨시티 4관왕 꿈깬 토트넘 뚜껑을 열었을 때에도 예상은 엇나가지 않았다. 1차전과 2차전 모두 토트넘은 맨시티에게 점유율도 슈팅수도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1차전 아구에로의 PK 실축과 2차전 라포르트의 연이은 수비실 수가 없었다면 토트넘이 4강에 오르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토트넘은 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발휘하며 지금 현재 EPL 최고의 피니셔라 부를 만한 손흥민의 폭발과 오심의 여지를 없앤 VAR의 도움이 더해져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 경기에서 망을 휩쓴 손흥민의 활약상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공격수로 나서 1-2차전 도합 3골을 만들어냈고 수비 시에는 활 바란 움직임으로 미드필더와 풀백들의 방어를 헌신적으로 도왔다. 토트넘 새 홈 구장 첫 챔스 경기이기도 했던 8강 1차전에서 결승골을 뽑아냈던 손흥민은 케인이 부상으로 완전히 이탈한 2차전 원정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나와 경기 시작 10분 만에 두 골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했다. 요렌테가 팀의 세 번째 골을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핸드볼이 VAR을 통해 주심으로부터 노파울 판정을 받은 반면 맨시티 스털링의 골은 앞선 상황에서 아구에로의 위치가 VAR을 통해 오프사이드로 판명나는 바람에 취소된 것도 토트넘에겐 좋은 징조였다. 요렌테의 핸드볼은 손에 맞고 들어간 골은 무조건 노골 규정이 적용되는 두 달 뒤라면 무조건 노 골이 되는 상황이었고 스털링의 골은 VAR이 없었다면 골이 선언될 가능성이 높은 장면이었다. 참고로 UEFA 유럽축구연맹은 당초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VAR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시즌 중 방침을 바꾼 터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행운이 맨시티를 등진 채 토트넘을 바라봤다고 할 만큼 운이 따른 것이다. 토트넘이 이처럼 힘겹게 쓴 역사는 무려 57년 만에야 재현된 것이다. 토트넘이 유럽 최고 대회 4강에 마지막으로 올라간 것은 무려 57년 만이기 때문이다. 포체티노 감독 72년생, 도 과르디올라 감독 71년생, 도 태어나기 한참 전인 196. 2년이 토트넘의 마지막 유러피언컵 UEFA 챔피언스리그의 전신 4강 경험이었다. 이후 토트넘은 이 대회에서 8강에 오른 것이 전부일 만큼 인상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레스 베일이 인터밀란을 헤집던 2010년 11시즌에도 8강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 합산 0에서 5로 패퇴했었다. 유럽 정상의 대회와 인연이 없던 토트넘 57년 만에 4강이라지만 토트넘 입장에선 이것만으로도 역대 최고의 성적이라 할 만하다. 1962년 유러피언컵의 4강은 고작 3팀만 물리치면 가능한 순이었다. 29개 팀이 조별리그 없이 처음부터 노가웃 토너먼트로 경쟁한 당시 대회에서 토트넘은 그로니크, 폴란드, 페예노르트, 네덜란드를 연달아 격파하고 8강에 올라 도클라프, 나하, 체코를 꺾은 뒤 4강에서 당시 에우제비오가 뛰던 벤피카를 맞아 패배했다. 그 시절의 유러피언컵은 지금의 챔피언스리그보다 규모는 작았고 변수가 더 컸다. 유럽 각 리그 챔피언 한 개 팀씩만 출전하던 대회였고 모든 경기가 노가웃 방식을
경기도 진행됐기 때문에 언더독, 이른바 다크호스들의 선전도 가능하던 시절이다. 아무리 강팀이라 해도 1경기, 삐끗하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없었다. 따라서 이변의 우승팀들도 종종 탄생하곤 했는데, 포트넘은 그런 이변마저도 거리가 먼 수. 준이 팀이었다. 포트넘에게는 일단 이 대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꿈이었던 시절이다. 리그 정상에 올라야만 나갈 수 있는 대회였지만, 포트넘이 우승을 차지한 것은 1951. 연과 1961년 단 두 차례였고 1952년엔 아직 유러피언컵이 창설되기 전이었다. 딱 한 번 나간 1962년 에사강까지 올라간 것이 최고이자 챔피언스 리그 창설 이전까지 최저 성적이었던 셈이다. 리그 상위 성적 또는 컵 대회 우승팀 자격으로 커비너스컵이나 우에파컵 두 대회는 1999년 우에파컵으로 통합되었는데 2009년부터는 지금의 유로파리그로 바뀌었다. 에는 자주 얼굴을 내비치며 세 차례나 우승, 1963년 커비너스컵, 1972년, 1984년 우에파컵을 차지했지만 유럽 정상의 대회 유러피언컵은 발들이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결국 1992년 우에파가 챔피언스리그를 출범시키며 유러피언컵을 확장 개편한 뒤 각 나라별 3에서 4개 팀이 출전할 수 있게 되어서야 토트넘은 이 대회에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만년 중위권 팀에서 챔피언스리그 4강 클럽으로 그나마 90년 대에는 팀 성적이 리그 중위권을 맴도는 바람에 챔피언스리그 근처에도 가지 못했던 토트넘은 1990년 이후 무려 20년 만에 TOP4의 이름을 올린 2009년 10시즌 레드넵 감독 체제에서의 호성적 덕분에 2010년 11 시즌에야 첫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해외 투자를 받기 시작한 맨체스터 시티의 기세에 밀려 이듬해 곧바로 5위로 떨어진 토트넘이 다시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를 받기까지는 5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리고 때마침 손흥민이 가세한 토트넘은 지난 시즌 16강 유벤투스의 3에서 4패배 탈락의 아픔을 딛고 올 시즌 4강 무대에 오르게 된다. 포체티노 감독의 부임과 이른바 DESK 라인의 완성은 지금의 토트넘이 챔스 4강이 영화를 누리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리고 시즌 말미로 가면서 데스크가 흔들리는 지금 포체티노 감독과 동료들이 가장 믿는 골잡이는 다름 아닌 우리들 위 손흥민이다. 토트넘 입장에선 여기까지 오는 데에 57년 아니 구단 역사 전부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랜 시간 같은 런던에서 아스널과 첼시에 밀려 서름을 겪었던 토트넘 팬 그 입장에선 어쩌면 내친 김에 우승을 꼭 차지하고 싶을런지도 모르겠다. 런던 땅에서의 위세와 달리 아직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던 최대의 라이벌 아스널고 다 먼저 유럽 정상에 오른다면 우승 그 자체가 주는 환희의 몇 배가 넘는 쾌감이 그들을 흥분시킬지도 모른다. 바로 그 또 다른 새 역사를 꿈꾸는 토트넘의 선봉에는 단연 손흥민이 있다. 4강 1차전을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 그의 부재를 많은 토트넘 팬들이 벌써부터 걱정하는 이유다. 토트넘 새 구장에서 이미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 축구사를 아예 통째로 창작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8강전의 분위기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해진다. 기사 제공 서형욱 칼럼